35번을 봅시다. 35번이 무관한 문장이었죠. 보통 첫 문장에 주제문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첫 문장 읽고 주제문 파악하는 다음에 그 주제와 어울리지 않은 걸이 1, 2, 3, 4, 5번 문장에서 고르면 되죠.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봅시다. Whose story it is a fact, what the story is 까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의문 형태죠. 얘가 주어. 그래서 단수 동사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에, what절에. 여기도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의문 형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 소재 잠깐 보면은 주인공에 따라 바뀌는 이야기의 초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 즉 누구의 이야기인지,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change the main character and 여기는 명령문 들어가 있죠. 보통 명령문 다음에 end는 그러면으로 해석해. 그래서 주인공을 바꿔봐요. 그러면 이야기의 초점이요. 뭔데? must also change. 바뀌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만약 we look at the event. 뭐를 통해서? another character's eye에서 another은 이렇게 단수명사 나오죠. 그래서 뭣뭣을 통해 다른 캐릭터의 눈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본다면, 다른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사건을 바라본다면, we will interpret them. 그래서 이 them은 뭐야? 그치? 그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을 다르게 부사,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야로, 다른 주인공, 다른 캐릭터의 눈을 통해서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we'll place our sympathy 뭐야? 공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가지게 될 거야. 새롭게 with some new, someone new 새로운 누군가에 이렇게 꾸며줘야겠구나. 새로운 누군가에 공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When the conflict arises에서 여기 자동사죠. 만약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떠한 갈등입니까? That is the heart of the story까지.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인데 어떠한 갈등이야?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 여기서 끝나고요. 우리는요, will be playing. praying 하면 뭐야? 기도를 하죠. 엄마들 위해 기도를 할수 있어요. different outcome에서 다른 결과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위해서 be praying for 하면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간절히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consider for example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 명령문 또 나왔어. 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까? How 의문사 The Tale of Cinderella would shift까지 The Tale of Cinderella 그러니까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 뭐 하면요 조건을 달았죠? 선생님 if 다음에 왜 바로 동사 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 비동사 생략이 된 거니까 말하다 보다는 듣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들은다면 뭐로부터요? From the viewpoint of an evil stepsister에서 evil 하면 사악한이란 뜻이잖아. 이 사악한 이 누구니? 그 의붓자매, 의붓 언니? 의 관점으로 듣는다면 아마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해 보세요. 4번 문장은 무관한 문장이었으니까 바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야. 그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니 스칼렛 오하라의 스토리야. 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고 언제 개봉했던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항상 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테이프가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 그게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봤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스칼렛 오하라였고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스칼렛 오하라의 이야기인데 What if에서 나왔죠. 만약에 What if는 항상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와. What if 그래서 주어 동사 만약에 우리가 shown, were shown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그치, 수동태가 나왔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형식 동사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 하나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제시가 된다면 같은 사건이 뭐로부터요? From the viewpoint of, 아, 그래. 그래서 거기 스칼렛 오하라가 여자 주인공이라면 남자 주인공은 이 레트 버틀러거든.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브 여주가 멜라니 윌키스야. 그래서 레트 버틀러나 멜라니 윌키스의 관점으로부터 만약에 그 사건이 보여진다면 제시가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할까로 해석하면은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도 주인공에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이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랑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The perspective of the main character. 메인 캐릭터의 뭐가? 관점이. 그렇죠? 관점이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즉 등장인물의 관점이 누구이냐, 누구의 관점이냐가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 무관한 문장이고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법만 좀 볼게요. 여기 whose, 음은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음은 형용사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누구의. 그 다음에 여기 what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왔고요. 또 보자. 여기 이벤트를 받아요. 그 다음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them differently. 여기는 주격관계 대명사였어. 선행사는 conflict였죠. 그러니까 여기 단수 취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if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서 PP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동태 나오는 부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등장인물의 초점에 따라서 바뀌죠. 해석이 바뀌죠. 주인공이 바뀌면 그 바뀐 주인공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결과를 바라기도 할 거라는 거죠. 예시가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가 신데렐라 의붓 언니가 주인공이었다면 그 관점에서 이야기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